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곧 받으실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고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자녀분들이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만 65세가 되면 많은 복지 혜택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국민연금 수급 자격까지 갖추면 철도 요금 할인, 여행 상품 할인 등 더 많은 혜택들이 더해집니다.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대상도 바뀌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수급 대상자에 속하는지 아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출생자부터는 연도별로 차등해서 수급 개시 연령이 정해지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서 본인의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1970년 4월 13일생은 본인의 65세 생일이 지난 5월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증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결제 기능이 추가된 카드 형태의 증명서가 바로 국민연금증 카드입니다. 발급 대상은 국민연금을 받는 모든 수급자와 분할, 장애, 유족연금 1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버스는 무료가 아니어서 요금이 부과되는데요. 어르신 교통카드라고 불리는 무임교통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서 다소 번거롭지만 국민연금증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기능에 무임교통카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연금증 카드가 무임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카드사별로 조건이 다른데요. 농협국민연금증 카드는 지하철 무임교통 기능이 들어가 있고 경기도, 강원도 분들만 발급이 가능하고요. 신한카드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데 해당하는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각종 할인 혜택이 더 있어서 연 회비가 2,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있고 체크카드는 연 회비가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해당 은행들을 통해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하고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통장으로 어떤 법으로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통장입니다. 과거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으로 제한이 됐지만 2021년부터는 반환일시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도 대상이 확대되어서 국민연금까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시려면 안심통장을 개설 후에 국민연금콜센터 1355로 연락을 해서 연금 받는 계좌를 안심통장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월 185만원 이내로 입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 이상을 수급받는다면 안심통장에 추가로 일반 계좌도 등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실버론 제도인데요. 고령이 되면 고정적인 소득은 적어지고 의료비나 장제비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신용도가 좋지 않다면 대출 금리도 높아지는데요. 실버론은 이렇게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령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본인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2배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대출 용도는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 안정자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라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올해 첫 연금 지급일인 2024년 1월 25일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약 652만 명 모두의 연금액이 3.6%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액이 3.6% 인상된 103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국민연금 받으려면 한참 남았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자녀분들은 부모님들이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려드리거나 대신 신청을 해주시고 주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